경기는요? 1-2-3세트 제가 안 들어가면서 좀 몸이 굳어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몸을 풀면서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계속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4세트 때 그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연습이나 시합이나 제가 부담이 많이 되긴 됐었는데 감독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도 자신있게만 해라 해가지고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원정이랑은 평소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이 자신있게 해서 분위기만 바꿔주자 수빈은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말을 맞췄던 게 많았어요. 원정아 믿어주고 올려줘서 고마워. 주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팀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로사 화이팅! 아디케이한테 계속 끌려가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분위기만 바꾸자 이런 생각 했는데 또 들어가서 언니들도 제 골 잘 때려주고 다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냥 아직 막 뭘 정신없다 보니까 언니가 밖에서도 막 블로킹 주향이 코스 이런 것도 밖에서 주고 말해주고 이제 코스도 저기가 낮으니까 저기 올리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도움 많이 주고 진짜 들어가서 처음에 공을 진짜 잘 때려줘가지고 저도 풀리고 그래서 경기할 때 이제 마음도 좀 잘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서 고마워. 고마워 언니. 다음 경기 아직 3라운드는 한국이나 인삼이나 남았는데 나머지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직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것들 잘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 몰랐어요 49점은 근데 이제 딱 게임 끝나고 팬분들이 49점 했다고 해서 알았는데 그냥 고생했네요. 그냥 이건 웃자고 한 얘긴데 지금 승리수당을 더블 걸었거든요. 야 따고 가야 된다 걸었는데 따고 가자 그런 얘기 했어요.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한데 이제 막 감독님도 관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니까 그렇게 뭐 딱히 크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. 우리 도봉사 언니들 정원이 그리고 동생들 5세트 끝까지 잘 붙여줘서 너무 고맙고 들어오는 선수들마다 다 너무 잘해줘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